지방은 전경의 에너지다. 인체의 에너지 시스템은 포도당과 지방이라는 두 가지 양대 성격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시스템은 지방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지방의 케톤이라는 에너지 변화되어서 주로 활용됩니다. 일반인들에게 아직 케톤이라는 단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케톤이라는 단어를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의 케톤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당뇨병 악화의 신호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톤은 포도당보다도 훨씬 안전하여 세포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에너지원입니다. 케톤은 간에서 만들어지며 각종 장기, 뇌, 근육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탄수화물 중심 식단의 경우에 혈중 케톤 수치는 대략 0.02에서 0.12 몰리터입니다. 당신은 이미 케톤을 일상적인 인체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음식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몸 안에 저장된 글리코겐과 지방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케톤은 포도당보다도 안전합니다. 단식 등이나 저탄수화물 식단 초기에는 혈중 케톤 수치가 3에서 4로 기준치의 30, 40배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한 이런 케톤 수치는 생리적으로 지극히 안전한 현상입니다. 일시적으로 혈액의 산성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인체 조절 작용에 의해서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농업사회 이전의 인류는 지방을 주된 에너지로 활용했기에 이와 같은 수치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혈관에 손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혈중 포도당 기준치는 공복일 때 60에서 109입니다. 식후에 혈당 수치가 180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혈관 내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혈관 손상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동맥경화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태아의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혈당이 300 이상으로 올라가면 태아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유를 먹는 이와의 케톤 수치를 설명하는 놀라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케톤 수준은 0.33.4로 성인의 기준치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면 케톤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아집니다. 저는 2002년부터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셈입니다. 제 혈중 케톤 수치는 0.4에서 1이며 일반 기준치보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은 동맥 혈관의 산성도는 pH 7.45로 매우 정상이며 소변의 케톤 반응도 음성입니다. 제 케톤 수치가 높은 까닭은 근육세포가 케톤을 충분히 이용해서 신장의 재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케톤 수치는 수렵과 채집을 생업으로 삼았던 의식 인류의 케톤 수치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고기와 화류를 주식으로 하는 에스키모의 케톤 수치와도 비슷할 것입니다. 당뇨병과 케톤의 관계를 바로잡자 단식과 저탄수화물 식단할 때 케톤 수치가 증가하는 것은 인슐린이 정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뇨병성 케톤 산증은 케톤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긴급입원이 필요한 정변 상황입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작용이 무너져서 포당을 세포 안으로 원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병입니다. 이에 때문에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심각한 당뇨병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증, 다음, 다뇨, 복통, 구토, 탈수, 의지, 고유명 등의 증상을 보이며 혈당 수치가 300에서 500 이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변 검사를 통해 높은 케톤 수치가 확인되면 당뇨병성 케톤 산증으로 진단합니다. 이런 경우는 혈당 케톤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생리, 식염, 수를 정맥 주사하고 고용량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는 긴급 치료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당뇨병성 케톤 산증은 인슐린 작용이 깨지면서 기저귀신 상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인슐린 호르몬의 불균형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비정상적인
개통 설치는 실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주류업계에서는 높은 개통 설치가 마치 당뇨병의 시작이며 어리는 것처럼 오해했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케톤은 지극히 안전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인슐린 호르몬 정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케톤은 선성 물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증이 되는 것입니다. 케톤은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증은 혈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뇨병성 케톤 산증으로 케톤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인슐린 작용 결여가 반드시 전제되는 질병입니다. 인슐린 작용이 결여가 되었을 때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드물게 나타나거나 인슐린 주사를 중단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제2형 당뇨병에서는 탄산 음료 과도 섭취로 인해서 이른바 페트병 증후군으로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식과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인한 케톤 수치 상승은 일어나며 인슐린 호르몬이 정상으로 작동하는 일관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식 초기에도 케톤 수치 상승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도 혈액 내 케톤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럼에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두려워하지 마라. 콜레스테롤은 오랜 시간에 공포의 단위였습니다. 단어 의학계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장질환과 뇌혈관을 막아서 치명적인 사망을 부르기를 일으킨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콜레스테롤을 어두운 감옥으로 내몰았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공포가 근거는 허그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 담즙, 남성과 여성 호르몬의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이므로 우리 몸은 대부분 콜레스테롤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75에서 85%. 일반적으로 LDL이라는 것은 low density lipoprotein인데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아이더스틴에는 인포로테이션, 인포프로테이션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편의상 이런 구분을 하고 있지만 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는 더욱 기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LDL 콜레스테롤 왜 나쁜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하기에 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상군에는 LDL은 40%의 콜레스테롤이 함유하고 있으며 이를 말초 조직으로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HDL은 말초 조직 세포에서 여분의 콜레스테롤을 회수해서 간으로 운반합니다. 중요한 것은 LDL과 HDL 콜레스테롤 모두 인체에 필수적인 성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오모리 현립 보건대학 사가이 마사로 교수 연구팀이 일본 동맥경화학회 보건 조사 2005년도에 보면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근경색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일본 동맥경화학회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증 위험 요인으로 문제되는 것은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며 동시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입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작고 밀도 높은 LDL, 소립자, 산화 LDL, 입니다. 소립자 LDL은 산화 LDL로 변성되기 쉬운 위험한 존재입니다. 산화 LDL이 혈액 속에서 생성되면 우리 몸은 이를 이물질로 인식합니다. 그러면은 나쁜 세포를 먹어치우는 변형식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산화 LDL을 먹어치운 변형식 세포는 힘을 다해 죽게 됩니다. 그 대신에 세포의 잔해가 혈관 등을 둘러붙어서 혈전으로 전염 쌓여 나가게 됩니다. 이런 혈전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동즉상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심근 경색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산화하지 않는 LDL 이물질이 아니므로 혈관 등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높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은
소립자 LDL과 산화 LDL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HDL 콜레스테롤이 높고 중성 지방이 낮은 사람은 소립자 LDL과 산화 LDL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다. 탄성으로 제한하면 체내 중성 지방은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심근 경색과 암 발생 위험이 줄어듭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약물로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HDL 높이는 무엇일까요?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체중이 줄어들고 간 수치가 좋아지다. 독자의 목소리. 신장이 181, 체중이 120kg 미만 비만 남성이었습니다. 중성지방 130, GOT가 88, GPD가 205, 감마 GPD가 176, 지방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간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저지방 식단을 시작했고 체중은 1년 만에 100kg 전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혈액 검사를 진행했고 당연히 건강 상태는 호전되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성 지방이 20, 미역까지 8, GOT 87, GPT 136, 감마 GTP가 140. 모든 항목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체중은 20kg 감량했으나 중성지방 수치가 무려 288까지 치솟았습니다. 기대는 철저하게 배신당했고 마음은 매우 심란했습니다. 담당에서는 혈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에 들은 대학병원을 찾아 진찰을 하는데 그런데 대학병원 담당자가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신도 직접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와서 에베코지 박사님의 책과 블로그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탄수화물을 직접 실행해 옮겼습니다. 한 달 만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중이 감량되고 혈액검사 수치가 낮아진 것이나 중성지방과 감마 GTP는 한 달 만에 증상 수치가 되어졌습니다. 2월 25일이 이랬는데 3월 22일에는 94로 떨어지고 뚝 떨어졌네요. 몸무게도 빠지고. 자, 음식은 소고기도 고기도 가리지 않고 마음껏 먹었습니다. 기름진 스테이크도 엄청나게 먹었지요. 가족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어도 정말 괜찮은 거야? 그런데 지방 가득한 음식을 실컷 먹었음에도 중성지방은 놀랍게도 떨어졌습니다. 아직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정상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간이 완전히 날 때까지 저탄수화물 식단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원래 먹는 것을 좋아해서 저지방 식단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밥방면 라면 입을 해야 된다. 저자의 코멘트. 하늘만이 놀라운 성과를 경험했거냐. 지방간을 지나친 탄수화물 수치가 부른 인슐린 과다 분비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서 비혈구성 지방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의 지방 축적, 비혈구성 지방간, 간경변 또 간항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다. 지방간, 내장비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인슐린은 비만 호르몬으로도 불립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실시하면 인슐린은 적은 양만 필요하기 때문에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인한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코지 박사의 질문과 답변에 탄수화물을 줄이면 저혈당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하면 고혈당은 개선되지만 저혈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골통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반대입니다. 골통증은 뼈가 약해지는 질병으로 특히 경련기에 의해 여성에게만이 나타나는데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예방할 수 있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다 보면은 칼슘 섭취에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생선, 새우, 해조류, 콩, 치즈, 견과류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을 받아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백질에서 주는 골다공증을 유발하지가 않는다 해서 연구의 결과들이 에비코지 박사의 요점 정리하면 좋은 지방은 건성 동맥질환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비만의 주범은 지방이 아니라 과탄수화물입니다.
적은 지방 섭취를 늘리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지방 결핵 이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 그 에너지로서 도움이 되고 뇌는 지방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은 포도당과 지방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혈액 내의 케톤이 증가해도 인슐린 작용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포도당은 긴급 상황에 사용되며 콜레스테롤 섭취 공부에서 벗어나십시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질입니다. 편집자 코멘트. 콜레스테롤과 현대의 최대의 사기극은 언제냐? 80년 말부터 90년까지 한국 사회는 연쇄 살인 범위 등 공고에 있었는데 일명하서. 그러면 알고 보니까 어떨까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은 혈관을 막아서 심장병을 유발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반대더라 하는 거죠. 1997년 안젤 케이스 박사의 연구에 완전히 조작임이 밝혀졌고요. 타임즈에서 1960년 안젤 케이스의 사진을 전면 표지에 실었지만 2014년에는 그 사진을 전면 표지에 실으며 자기 반성을 대신했습니다. 전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세포막 구성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안젤 케이스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논문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몰고 갔다 하는 이 학적인 참 그런 내용이네요. 자, 이런 부작용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래서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비율을 체크해 보면 중성지방과 심혈관 위험이 중성지방은 비율이 LDL 비율을 했을 때 1 이하면 아주 최적이다. 1 이하. 그래서 1, 2는 좀 저위험이다. 2, 3은 중위험이다. 4 이상은 고위험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콜레스테롤 4 이하 최적이다. 도저히 큰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보면은 그래서 HDL 비율이 4 이하는 최적이다. 4.5 이하는 또 건장한다. 세제로 중성지방 수치는 중성지방 수치는 높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LDL 비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며 인슐린 정성이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만으로 몸의 상태를 판단하지 말고 전반적인 혈액 건강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염증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CRPC 검사, 호모시테인 검사를 통해서 보고 지금까지 콜레스테롤 왜곡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